역사, 특히 한 나라에 기반을 둔 작품으로 열국지, 사기, 초한지, 삼국지 등이 있습니다. 봉신년인은 신화, 18사력은 교과서, 수호지 서유기는 문학입니다. 관도 적벽 이름, 3대 대전으로 대표되는 유비의 불꽃 같은 전성기는 10년 남짓입니다. 이야기는 총 7부로 알다시피 219년 3분지기의 끝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뒤의 3부는 연도로는 길지만 이야기로는 4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중원의 질서는 이인자에게 먹혔다고 요약이 가능합니다. 한나라말 화북에서 커온 사이비 종교 태평도의 장각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킵니다. 황제의 외척 하진은 노식, 황보숭, 주준 장군을 내보내고 유비는 의용군을 일으킵니다. 유비 의용군은 유주, 청주 등을 도운 뒤 스승 노식 장군의 군에 합류해 돕고 노식 장군의 조언대로 황보숭 주준군의 합류에 도움을 줍니다. 유비는 노식 장군이 억울하게 압송된다는 소식에 찾아가 보지만 그 후임으로와 위기에 처한 동탁을 구해주고도 무시를 받자 주준군으로 돌아갑니다. 황보숭군이 장량을 베고 주준군이 완성을 탈환하며 난을 평정합니다. 노식 장군도 모함이 풀려 복귀되고 유비는 현위가 되지만 황제의 칙사를 패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황보숭 주준 등은 십상시에 뇌물을 대지 않아 직위를 도로 잃지만 하진을 등에 업은 원소 원술 가문은 황건적의 폐허 위에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영제의 죽음 뒤 하진은 바보같이 전국의 영웅을 낙양으로 불러 혼란을 알리고 십상시 하진이 공멸한 뒤 낙양에 가장 먼저 온 동탁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형주의 정원이 반대하지만 동탁이 그의 양자 여포를 빼오며 권력을 굳힙니다. 동탁 암살에 실패한 조조는 제후들을 불러 모으고 같은 하진파였던 원소가 대장이 되기로 합니다. 동탁은 사수관에 화홍을 보내고 손견이 그를 무찌르지만 원술이 보급을 중단해서 괴멸에 분노하고 전투 중에 얻은 옥새를 가지고 연합에서 빠지기로 합니다. 원소는 형주의 유표에게 역적 손견을 쫓으라 하고 손견은 이로써 유표와 원수가 됩니다. 동탁은 이번엔 사수관의 이각각사를 호로관의 여포를 내보냅니다. 눈치 빠른 원소 조조는 사수관을 막고 호로관에 간 연맹군은 고생한 뒤에야 돌파합니다. 여포가 밀리자 동탁은 미련 없는 낙양을 태우고 장안으로 헌제를 데리고 천도합니다. 조조만 단독으로 추격하지만 형양에서 매복을 당해 큰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정의로운 이미지가 알려져 원소만큼 인재들이 모이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중원이 혼란스럽자 요동의 공선도가 독립하여 낙랑과 산동을 장악하고 고구려 선비족의 견제를 위해 부여와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하북의 명목상 주인은 유우 한복이었지만 군을 가진 실세는 공손찬 원소였습니다. 조조는 흑산적을 물리치며 복양을 정리해 원소는 후방에 위협이 없던 시점이었습니다. 원소는 자신의 남피군을 반동탁 연합에서 돌아가던 길에 한복의 기주를 삼킵니다. 원소가 상황을 보러 온 공손찬의 아우 공손어를 죽이면서 양군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원소의 알량 문추에 맞서 공손찬의 유비 조자룡 등이 맞붙고 반하에서 개교에서 먼저 건넌 공손찬군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무승부를 이룹니다. 승부가 나지 않길 바라는 동탁이 황제의 명으로 돌을 휴전시켜서 원소가 기주를 가지게 됩니다. 공손찬은 동탁에게 유비를 평원의 상으로 임명케 해서 원소를 견제하게 합니다. 서자 원소의 성공에 배아픈 적자 원술은 손견에게 유포를 협공하자고 합니다. 원소, 조조, 원술이 한 팀이 아님을 알게 된 손견은 원한이 있던 유표에게 진출합니다. 손견은 장강을 따라 황조를 강하, 번성에서 돌파하고 형주도 포위합니다. 유표는 원술과 사이가 안 좋은 원소에게 구원군을 구하러 결사대를 성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결사대가 돌파한 방향에 손견이 마침 있어 손견이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손견군은 와해되면서 동맹이던 원술군의 휘하로 다수가 들어가 동쪽 진출에 사용됩니다. 손책은 손견의 시신과 포로 황조를 맞바꾸고 강동으로 돌아갑니다. 유표는 찾아온 손책도 잡기보다는 형주 남쪽에 대한 영향력부터 다지기로 합니다.
장안에서는 한나라의 충신 왕윤이 딸 초선을 이용해 여포를 꼬셔 동탁을 제거합니다. 이각 곽사는 책사 가호의 꾀를 빌어 여포를 성 밖으로 불러낸 뒤 성을 장악합니다. 왕윤은 자결하고 여포는 떠돌이가 되어 원술에게 가보지만 쫓겨나고 원소에게 갑니다. 이각 곽사 같은 소인배가 조정을 자처하자 태산에서 황건적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듬해 마등이 허접해 보이는 장안을 공격하지만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공과를 따지며 이각 곽사가 점차 내전에 빠지게 됩니다. 태산의 서쪽 조조는 황건적을 흡수하고 연주도 가지게 됩니다. 태산의 동쪽 공용은 원군을 부르기로 하나 다른 제후들에겐 흡수가 염려되었습니다. 태사자가 포위를 뚫고 나가 공손찬의 허락을 받은 유비를 불러오고 유비는 황건적을 와해시키고 태사자는 유비의 초빙을 거절하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북쪽에선 장현이 원소의 기주를 침공하여 원소의 가솔도 붙잡는 등 선전합니다. 공손찬은 위기의 원소를 칠 기회라 여겨 군을 다시 움직이려 합니다. 유주의 유우가 공손찬이 원소를 이기면 다음은 자신이기에 후방에서 발목을 잡고 장현은 당시 원소에게 의탁하던 여포에게 대패하고 세력이 크게 몰락합니다. 공손찬은 유우에게 역공하여 유주를 흡수하지만 그 잔당들이 사방에서 괴롭혀 역경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원소가 주인이 없어진 하복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포가 장현군에게 노략질하는 것을 명분 삼아 원소는 군법으로 치려하고 여포는 도망쳐 나와 이각에게 빌어 조조 땅에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술은 성장하는 조조를 견제하려 공격하나 되려 대패하고 수춘에 박히는 신세가 됩니다. 도겸은 부하들이 조조의 부친을 실수로 죽이게 되며 조조의 경로를 삽니다. 조조는 10만을 보내 점령하는 서주마다 대학살을 극을 벌이고 도겸이 온 사방에 SOS를 보내지만 청주의 유비만이 이에 응해 이천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조조가 후방의 반란에 돌연 후퇴를 하고 도겸은 유비에게 서주를 양도하고 죽습니다. 조조의 후퇴는 복양, 진류, 연주가 모조리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진궁은 야망이 있었고 서주 대학살에 반대했고 장막은 숙청의 위기였고 영지가 필요하던 여포가 마침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서주 공략에서 막 돌아와 지쳐 복양 탈환에는 실패합니다. 때마침 메뚜기 때가 일어 양측의 식량이 떨어지자 휴전하면서 조조가 살게 됩니다. 조조는 연암의 황건적 식량기지를 공략해 보급을 재개하고 성 밖으로 여포로 유인해 싸움을 붙는데 복양과 연주성이 유리해 보이는 조조에 붙습니다. 여포는 다시 원소에게 의탁하려 하지만 원소가 거절하며 오히려 추격군을 보내자 여포 진궁은 깜짝 놀라 유비에게 의탁하고 유비는 소배성을 맡깁니다. 원술은 자기 영역임에도 따르지 않던 여광을 손책을 보내 제압합니다. 손책은 이어서 강동도 공략해오겠다며 옥새와 군사 일천을 맞바꿔 독립합니다. 손책은 중마고 주유와 합류해 건업, 고가에서 유유를 격파해 강동을 되찾습니다. 유유는 예장으로 도망치고 손책은 태사자 등 강동의 인재들을 얻게 됩니다. 한편 이각 곽사가 내전을 벌이는 장안에서 헌재가 도망쳐 나옵니다. 낙양까지 6개월에 걸쳐 도망쳐 고작 10명 남짓 남았을 때 조조가 구원해냅니다. 헌재를 빼앗던 장제는 조조에게 숙청될 것이 우려되어 양현으로 도주하고 조조는 폐허의 낙양 대신 자신의 손아귀인 허창으로 황제를 천도시킵니다.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